여러분, 버터 100g을 전자레인지에 완전히 녹여줄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 서브웨이 가면 쿠키 꼭 드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러는지. 저는 항상 건강한 음식 먹으면 꼭 디저트도 같이 먹거든요. 여하튼 제가 서브웨이 쿠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미아 쿠키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 되었는데요. 제가 맞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오븐에 넣으면 반죽이 퍼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휴지를 식혀주래요. 휴지. 나 1시간 타이머 맞춰줘. How can I help? 한국어로 말해서 못 알아듣고 있어. Set timer for 55 minutes. A timer is already running. Would you like to replace it? Okay. The timer is now running for 55 minutes. 자, 이제 저는 냉장고에 반죽을 휴지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식빵을 프라이팬에 살짝 데워가지고 올리브유랑 발사믹 식초랑 같이 찍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빵이 얼마였더라?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요즘 마켓컬리에서 엄청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마켓컬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올리브유로 구운 식빵이 있는 거예요. 맛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사실 7월 17일 금요일인데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카페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꼭 촬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카페에 출근을 했는데 처음 보는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그분 교육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교육하시는데 옆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빨리 집으로 와가지고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허거 카페 브이로그는 내일 오전에 촬영한 후에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쯤에 업로드를 할것 같아요. 하나 더 먹고 싶다. 여러분, 이 작은 스쿱으로 10.5개 정도 분량으로 나와요. 구웠던 쿠키들은 조금 많이 식었어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 맛은 너무 맛있는데 함정 카드가 있어요. 서브웨이 쿠키 맛이 아니에요.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이 녹고 사이사이 박혀있는 이 마카다미아들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 쿠키랑 라떼랑 같이 마시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얘는 달고, 얘는 고소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쿠키 레시피 정말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최대한 빨리 카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들 안녕! 안녕 도원들! 뿅!